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. 오늘은 빙고를 활용해서 강의 때 게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강의 때 이 빙고를 활용하시려면 강사분이 미리 이 칸을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인쇄를 안 하시더라도 빈칸 A4 용지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좀 더 깔끔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칸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강의 때 게임으로 활용을 하느냐? 아주 간단합니다. 오늘의 우승조의 기준은 대각선과 직선 라인의 빙고가 많이 된 조에게 1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빈칸을 어떻게 채우느냐? 강사분이 주제를 제시를 해주셔야겠죠. 근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되게 단순한 주제를 많이 했죠. 브랜드 이름, 색깔 이름,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.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, 단순한 주제를 하기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그 강의와 또는 참석자들과 관련된 주제를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내일 자동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요. 그 브랜드가 도요타 렉서스인데 도요타 렉서스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자동차 모델 16개를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. 한 10분 정도 드리면 조별로 하기 때문에 한 4, 5명이서 금방 작성을 하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겠죠. 렉서스의 모델 LX, UX, CT부터 도요타의 프리우스, 라브, 캠리, 시에나까지 이렇게 16개 정도 작성을 하면 금방 됩니다. 조별로 작성을 안 한 것도 있고 또 다르게 작성한 것도 있고 위치도 다 다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빙고가 재밌습니다. 그럼 빙고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, 이게 중요한데요. 중간중간 강의를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는 퀴즈를 내기도 하고 그 정답을 맞추신 조에게 본인들의 조에 원하는 빙고칸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. 예를 들면 한 조에서 정답을 맞췄어요. 그러면 빙고칸 하나를 불러주세요. 그러면 아마 뭐 ES라고 외칠 겁니다. 그러면 ES를 본인이 유리한 데 썼지만 ES를 작성한 다른 조들도 다 체크를 하시는 걸로, 그렇게 해서 원하는 곳을 체크를 하려면 정답을 더 열심히 맞추셔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라인이 점점 생길 텐데요.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라인이 생성된 조에게 1등을 드리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하죠? 3, 4시간 이상의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게임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재밌기만 하면 안 되고요. 강의와 또는 교육생과 연관이 있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시는 게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빙고를 활용한 강의 게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